예, 정말 우리 빨리 끝난다니까 박수를 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안마리아 회장님 참 대단하시죠? 네. 저는 미국 온 지 48년 됐습니다. 그런데 42년 전에 제가 이 간호회관을 치려고 정말 그 어렵게 돈을 2만 5천 불을 준비해서 오늘 조지체가 오신다고 그래서 그때 올림픽하고 그 벌먼트 그 코너에 조지체 부동산이 크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이게 40세 때 그때 저는 몇 살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77세입니다. 박수도 안 치시고 지금 마리아 안에 그 간호회관을 짓는 데니까 간호사로 와서 죽을 때까지 간호사로 마지막 정말 재미간호협회로 신문도 만들고 재미간호협회 만들어서 정말 열심히 뛰어서 가장 중요했던 남가주 간호협회 가장 필요했던 RN을 3,000명을 우리 여기 증정회장님들이 다 함께 했던 그게 큰 기적입니다. 지금 제가 격려사를 하러 왔는데 격려사를 딱 세 마디만 할게요. 우리 격려사가 지금 오후 3시에 제가 와서 여기 22대 간호 남가주 간호협회 회장을 뽑는데 아주 순수하게 아무 잡음 없이 정말 조용히 2년 동안 안마리아 회장님 그 밑에 부회장으로 같이 갔다가 민주적으로 조용하게 회장 뽑는 것을 보고 지금뿐 아니라 역대 42대 그렇게 우리 회장님들 뽕거롭고 막 소리나고 이런 거 없었죠? 남가주 간호협회 회장님 우리 정말 우리 간호협회 회장 서로 하려고 안 합니다. 너무너무 오늘 제가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좀 칭찬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가주 한인 간호사회가 지금까지 장학금 주고 제가 말이 조금 이따 할게요. 장학금 주고 이게 혼자가 아니라 그동안 증교회장님이 15명이 계셨습니다. 15명 중에 한 분이 고인이 되시고 14명인데 여기 지금 앉으신 증교회장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분들이 다 우리 간호협회에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장학위원들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42년이면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했는데 40년이 네 번을 변해서 지금 또 원점에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저보고 하셨죠? 그때 이런 집을 올림픽에서 그때는 간호사를 위한 간호회관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그때 간호사들이 정말 돈도 없고 정말 아파트 얻을 게 없어서 방에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해서 인포메이션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RN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간호협회 간호사 회원이 29만 명입니다. 그리고 간호학생이 6만 명 그리고 60년대 그때 대한민국을 정말 가난할 때 나가서 취업하는데 의료인 중에 가장 필요로 한 사람이 간호사였습니다. 그때 우리 밥새끼만 안 먹어도 애국자라고 할 때 여기 모두 우리 저도 앞장서서 와서 그 당시에 독일에 1만 명,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에 2만 명, 3만 명 플러스 가족 그러면 지금 우리 해외 나와 있는 교포들이 70만 명입니까? 회장님 몇 명입니까? 모르세요?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예, 서든 캘리포니아도 우리 얼마입니까? 70만 명으로 하는데. 분들이 됩니다. 몇 명? 70만 명 됩니다. 예, 70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준. 그 중에 25%가 간호사 플러스 간호사 가족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 총영사님 계시면은 제가 독일에 가서 그랬을 때 총영사만 외교관이신 줄 압니까? 우리 간호사들이 정말 외화 획득 제일 많이 했고 인력 수출 제일 많이 했고 이래서 정말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 간호사들입니다. 지금 이제는 대한민국에 여성 대통령 생겼잖아요. 미국도 없는 여성이 여성을 도와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간호사들의 멤버로도 파워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마리아 회장님이 한번 저한테 와서
우리 간호회관을 짓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만을 한 게 우리 간호사를 위한 간호회관이 왜 필요할까? 그리고 그냥 쳐다봤어요 앞뒤로. 회장님 밖에 앞에 얼굴도 알고 사람들이 많이 네트워크도 나한테 있으니까 위원장을 하래요. 그런데 마음이 뭉클한 만큼 그래도 마지막에 이게 나한테 왔구나 해내자 하자. 우리 간호사들 여기 돈 많이 벌고 한다고 하지만 받을 줄만 하지. 아까 부회장이 회장 되신 여러분 간호협회를 위해서 뭐를 해주기를 바랄 게 아니라 이제는 간호협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마음 갖고 이제는 충분히 축복받고 받았으니까 이제는 환원을 합시다 하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안마리 회장님하고 지금 참 뭐 굉장하네요 지금. 그런데 저보고 회장하라고 그럴 때 공동위원장하라고 그럴 때 제가 외부에서 공동위원장을 하나 전혀 돈도 좀 많고 또 이거 잘하다 보면 또 이 회관을 이 불경기에 쇼세일하고 뭐 어떻게 한 거 그냥 하나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간호사를 위한 간호회관만이 아니라 이제는 50%는 간호사를 위한 간호회관이지만 그전 42년 전에 제가 간호사를 위한 간호회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포사의 실버 노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영주권도 없고 정말 보험도 어렵고 정말 보험도 없는 그런 실버 노인들을 위한 간호회관을 플러스 그 다음에 의료인이 여기 의사협회장님, 약사협회장님 이 회장님들이 서로 지금 아까 회관이 없어 회장 밝힐 때마다 코로나로 가고 뭐 하는데 그거를 하나 공동체로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나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그렇죠? 응? 그러면 우리 간호사들이 정말 서로 밥 먹고 너무너무 보면은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아까 어느 분이 저보고 회장님 이 간호회관 이렇게 막 이러는데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세요? 예 뭉클해요. 왜요? 그때 저도 100불 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요 68,000불 주고 샀어요. 그 집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요. 마지막 제가 이 마지막을 간호사로 이미 와서 간호사로 간호회관을 짓고 우리 간호사들을만 위한 것이 아니라 교포 정말 이 불황 어려울 때 지금 제가 소망 소사이티를 하는데 웰빙, 웰다 이제 우리 100세 이상 사는 거 너무 많이 봐요. 그 100세 많이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퀄리티 있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문제가 많은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간호사들이 리타이어해서 성교도 가고 많이 가요. 제가 3주 전에 아프리카 차대에 갔다 왔거든요. 우물 팠거든요. 이제 그런데 성교도 많이 가지만 우리 회관 하나 져서 지금 인력이 제일 필요하고 그 인력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못하는데 우리 리타이어 하신 분 또 현직에 있는 분 1년에 하루에 4시간씩만 도네이션 하면 한 사람만 풀타임 쓰고 365일이 돌아갈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제 생각이에요. 어떠세요? 우리 저 마리 회장님 간호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포사회를 위해서 50% 하면은 매칭펀드도 받을 수 있는데 아까 조금 옆에서 이창엽 그 한인타운 개발위원장인데 아 우리 지금 100만불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뭐 해요? 그건 이제 만나봐야 알겠죠. 만나봐야 알고 그래서 충분히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포사회 그 어려운데 우리 전문 간호사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서 간호회관을 치면 의사협회도 방 하나 주고 약사협회도 주고 뭐 해서 렌트 받아서 수입 받았고 지금 한국에서 간호사들이 요즘에 신문 보니까 뭐 제대로 RN 보는데 여러 가지 안 됐다 그러는데 지금 한국에서 정말 미국 아직도 오고 싶고 저는 올 수 있으면 다 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취직을 할 수 있는데 영어를 아직 많이 못해요. 그렇게 이런데 와서 6개월 동안 자기가 돈 있으니까 잘 못해서 안내 잘 못 받는 것보다 우리 간호협회를 통하고 대한간호협회하고 잘 저축해서 와서 6개월 열심히 영어 가르치고 이래서 100불
들고 50불 들어서 좋은 직장 갖게 돼주면 이 교포사에 정말 1세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뿌리 박는 일은 이거밖에 없을 거다. 그렇죠? 우리 복덕방 하셨죠? 우리 간호사들이 리얼스테이트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 남승현 선생님 너무 잘하시니까 하시는 분 다 하세요. 오늘 뭐 사회도 보시고 뭐 다 하시네. 여러분 정말 제가 마지막 제 마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참 많은 일을 했어요. 했는데 마지막 정말 아름답게 정말 살고 싶어요. 이제 오늘 내일이라도 지금 요일 전에 돌아가신 68세 황수관 씨요? 황수관 씨인가요? 돌아가신 분.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가 바로 병이 돼요. 우리 다 암의 존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썰바는 거죠. 이제 제가 이 생타기 위해서 그만하는데 우리 안 회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정말 새로 된 권순재 아주 뭐 열정적이시더라고요. 해내시겠어요 이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약속하는 건 우리 이찬영